산책하러 갑니다. 장보러. 장보러 가? 우리 시티볼 가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시티볼 가? 아니야. 그럼 맞대요. 장보러. 아리 오빠는 물에 안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과연 물에 진짜 안 들어가실까? 내가 봤을 때 들어간다. 100만 원. 저는 낮에 많이 놀아가지고 쉬려고요. 여기 앉아서. 아이고 신기 어딨어요? 보라카이의 마지막 밤이 왔습니다. 열흘이 너무 빨리 갔어. 내년에 또 떠날 생각을 하며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한국 가면은 코로나와의 전쟁이 시작되겠네요. 이제 여긴 너무 평화였는데. 그러면 마지막 수영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물속에 이렇게 불이 있어. 내가 들어가면 조명이 있는 거잖아. 너무 고민되지. Let's go! 안 차가워. 안 차가운데. 하나도 안 차가운데. 야, 안에서 조명이 다 보이는데 안 들어올래? 한번 찍어봐 주면 안 돼, 이걸로? 줘봐봐, 그러면. 야, 물이 아니고 무슨 우주 같아.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보라카이의 페어웨이의 루시아풀이야. 지금 눈으로 다 담는 중이야. 마지막 초식을 먹으러 가는 게 마지막 날 감기를 얻어가지고 조식은 하루 빼고 다 먹었다, 야. 오늘 제일 쉬는 날 아니야, 마? 네. 디모를 마지막으로 가는데 낮에 가는 게 처음이에요. 오늘도 그림일 것 같은. 미쳤다 미쳤다. 야, 여기를 왔어야 된다 우리? 네. 호카비시 말고 여기 왔어요. 이건 못 참겠다. 발 담궈야겠어. 미쳤어 미쳤어.
네. 이렇게 날씨 좋은데 못 들어가는 게 분하다. 오오오오 고기다. 이야. 여러분 힘들 땐 이렇게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이러고 6시 반까지 있어요.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라카이를 또 온다. 안 와요. 세부 갈래. 아 세부가 더 좋아? 더 편해서. 아 보라카이 바다가 이쁘긴 해. 오빠는? 온다. 온다? 할 게 많이 없어서. 나도 또 생각날 것 같긴 해. 다음에는 어디 가지? 발리? 태국? 다음엔 발리. 발리에서 만나요. 근데 9박 10일 오길 잘한 것 같아. 하루 비 오면 진짜 그게 너무 아깝고 그랬을 것 같은데 길게 오니까 하루쯤이야 비 오는 거 뭐. 그리고 아 어제 제가 쌩얼만 아니었으면 여기서 망고를 고구마처럼 먹는 거를 찍었을 텐데 그게 진짜 재밌었는데 아깝다. 아니면 이따 망고 1kg만 사갈까봐. 됐다. 여기가 한국인가요? 할로. 50 차이인데 크기가 이렇게 차이 난다고? 좀 짜증 나셨어요? 이거는 아래 얼음 채워진 거고 이거는 얼음이 없는 거야. 애써 합리화를 하는 중. 그럼 먹을까요? 마지막으로 열잽시다. 오늘 열줄이야. 오늘이 안 오길 바랬다. 이것도 이제 끝이야. 뷰티풀 페어웨이. 안녕. 여기를 우연히 들어왔는데 우연히 들어왔는데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아. 망고 이것도 사 망고. 그럴까? 나는 이거를 꼭 하나 사야겠어.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저는 이거 하나를 꼭 살 거예요.